세계 선교의 언약 가진 흩어진 제자들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기도회가 지난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24 일본 전도 집회가 세계 살릴 일본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제8차 아시아 산업인 대회가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됩니다. 제21차 여교육자 수련회가 11월 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 선교의 언약 가진 흩어진 제자들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의 흩어진 제자들이 원네스되는 파수꾼 기도회가 10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37 5천을 향해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파수꾼 기도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237 현장의 다민족 제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회에 입장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는 위아 홈페이지와 본부 녹취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와 미래 재앙을 막을 세계 선교의 제자를 세우는 망대 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세계 군선교 대회로 덕평 RUTC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1차 세계 군선교 대회가 군 제자 확산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군 현장 살릴 영적 군사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군선교 대회에선 군선교와 언약적 복음, 미리 하는 군선교 제자, 군선교와 복음 누리는 제자, 군선교와 복음 전달할 제자, 세계 재앙을 막는 군선교의 제목으로 총 5강의가 선포됐습니다. 또한 237 군 제자 확산을 위한 군 망대 임명 및 파송 시기, 군선교의 절대 제자로 서게 될 군 사역자 및 군 장교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토요 핵심은 제주지회, 서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4 일본 전도 집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세계 살릴 일본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일본 동경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비밀 망대, 망대를 세우라, 파수꾼의 작품의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강에서는 파수꾼은 24 파수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며 살리는 파수꾼, 복음 파수꾼, 행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중요한 결단을 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어 2강에서 기도의 리듬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기도 24가 되어지고 질병과 써 및 237 5천을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이 온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3강에서는 삶 속에서 삶 집중을 누리는 것이 묵상 운동의 시작이고 24 누림과 25 기다림 가운데 영원의 작품을 보고 도전하는 것이 시간표를 보는 기도라고 전하며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 세계화를 위한 그릇을 300%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일본 현지인 목회자, 일본 MK들과 만남을 가졌고 일본의 금토일 24 실현팀 면담과 일본 소상이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금토일 시대의 답은 치유이며 일본, 세계 살리는 힐링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서 모인 태영아 및 미취학 랩넌트, 어린이 사역자들과 각각 모임을 갖고 랩넌트 사역에 대한 흐름과 향후 방향을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8차 아시아 산업인 대회가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됩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제8차 아시아 산업인 대회는 4호차 산업 현장의 재앙을 막고 그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할 아시아 전역의 산업인 망대가 모여 말씀을 받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말씀 성취 응답의 시간표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는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되며 10월 31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10월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가 10월 29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산업인 대회 1강이 29일 오후 6시, 2강이 이튿날 오전 11시에 있으며 전도 집회 1강이 30일 오후 5시, 2강이 다음 날인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당일 등록 받으며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 동남아 전도 집회 및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2월 17일, 18일에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5천 종족 살리는 기회라는 주제로 17일에, 이어 237의 기회라는 주제로 동남아 전도 집회가 18일에 진행됩니다. 안내문은 위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서 제21차 여교육자 수련회가 11월 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이라는 시대적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여교육자들이 모여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수련회가 11월 4일 진행됩니다. 개교회 모든 목회자 및 사모, 여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강이 오전 11시, 2강은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10월 31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가을 32학기 4강 강의가 오는 20일 오후 5시 RUTC TV로 방송됩니다. 그 중직자분들이 그래도 혼자서 시작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개인화를 시킨 겁니다. 중직자분들이 혼자서 하란 말이 아니고 혼자서 이 답이 나야 그 다음에 검토일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 모일 때 포럼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이 비밀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요 예배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설교를 해도 예배가 되어지고 그때부터요. 이때부터 여러분 산업의 역사를 납니다. 날마다 성리에서 날마다 집에서. 중직자 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와 2강 메시지를 전하며 RUTC TV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학기 전도학 강의는 현장 강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중직자 대학원의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 세계 RTS 대회가 10월 24일에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모일 이번 대회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RTS 신학생, 졸업생, 동문 목회자 및 해외 신학생, 전도 전문 신학 연구원 ETS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10월 18일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1월 5일에 열립니다.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위아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만민, 땅끝이랬다니까. 교회는 한 2세기 뒤들이죠. 네피림들은 세기를 따라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렘넌트에게 올인해야 된다.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는 죽는다. 그래서 렘넌트 국제학교 만들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글로벌 철치라는 RGS입니다. Welcome to Remnant Global School. I am Esther Choi, the student pre resident. I'm going to look at RGS to find out why this is the right place for us now. Why we should train here now. Why we should be here now. RGS is the school that nurtures remnants to possess both the gospel and skills to succeed through the gospel and to gain victory even after success. Here we're given opportunities to establish gospel-centered lives and to create good habits as our nature. In addition, by utilizing God-given power, you gain academic success and become equipped with a spirituality and a reasonable attitude for the sake of the 237 Healing and Summit during this critical phase you are being trained at RGS. RGS also fosters us to gain independent skills to overcome our shortcomings. At RGS, we discover the me whom God has made and our God-given talents.
We also pray, organize, and recite in our daily personal application. Undoubtedly, this is the greatest field to receive healing regarding our spiritual problems in daily life. RGS also prepares us with practical language skills and expertise, which are the beginning of globalization. Through reading and internships, we discover our expertise. In addition, we personalize the CVDIPs of the Seven Remnants, and ultimately through the gospel. We are instilled with the power of influence to evangelize the world and receive answers to challenge toward the future. This is Remnant for School! Remnant Global School RGS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먼저 신입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학 설명회가 10월 22일에서 열립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RG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황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를 마음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년 가을학기 RU 박사원이 10월 15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5 DCM 대학 선교 캠프 추가 모집받습니다. 다음 주 토요 핵심 예배가 중부권 대전지회 중심으로 열방 선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 300%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